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끝났고 이번 주도 끝났으니까 남은 연휴 푹 쉬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05% 하락이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42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3전 마지막에 양전에 성공하고 끝났습니다.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63에서 버텼으며 에코 프로비엠 4% 상승합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죠.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DX처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꼭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매수했지만 외국인 또 같이 매수했고 연기금 소량 매수.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포스코 퓨챔, LG화학, 현대차, APR, 현대모비스 매수. 매도한 거는 네이버, 삼성전자, 한진칼, 카카오, 삼발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 다시 또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고가 돌파했고요. 우리 주말 사이에 1억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볼수 있을 듯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 밸류업 관련주가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다음 주도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3원 하락해 1333원, 그리고 유가는 78.54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네요. 특히 상해가 1% 상승합니다. 미국 선물은 보합권,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이랑 풋옵션은 보합권.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바이로직스, 레버리지, LG화학, 알테오젠,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를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기아, 삼성전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이닉스, 에코프로, 삼성전자우, HLB, 신한지주, 현대차, LG엔솔, LIG넥스원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현대차, 한국전력, 에코프로비엠, 삼성생명, 펜오션, LG화학, 원익IPS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장입니다. 내일은 휴장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중국의 양회가 개막하고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세이카입니다. 가상화폐, OLED,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 가상화폐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장중 8,800만원까지 오른 비트코인에 당연히 관련주 상승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 11% 상승, 하나투자증권 3% 상승, 위지트 4% 상승, 갤럭시아 머니트리 0.7% 하락으로 윗꼬리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거래량 터진 윗꼬리 음봉은 고점의 신호 아니냐? 다만 이 가상화폐 관련주는 좀 다릅니다. 요 친구들은 그냥 전적으로 비트코인 주가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요 친구들의 겉어음은 거의 중요치 않고요. 비트코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장이 시작했는데 뭐 비트코인이 9천만 원 돌파했다. 그렇다면 요 친구들 더갈수 있어 보입니다. OLED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덕산테코피아 10% 상승, 원익IPS 13% 상승, 이녹스 첨단 소재 5% 상승, 덕산네오룩스 2% 상승합니다. 그리고 리튬, 2차전지, 에코프로 친구들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리튬 하락세가 멈췄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는 분할 이야기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이야기 나왔죠. 최근 들어 이제 리튬이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양극재까지 그 온기가 넘어올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 상승, 에코프로 5% 상승, 포스코퓨처엠 1% 상승, 코스모 신소재 3% 상승.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하이드로리튬 7% 상승, 리튬 포어스 17% 상승. 여기서 관건은 121선일 것 같습니다.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출산 관련주 좋은 모습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이 나왔지만 아, 정부에서 뭐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아가방 컴퍼니 5% 상승, 제로투세븐 4% 상승. 저 PBR 관련주 다시 달립니다. 미달 상장사 상폐 검토 소식 후 어제 이어 오늘까지 상승. 현대차 1%, 그 다음에 기아는 5% 급등, 삼성물산 0.6% 상승, 우리금융지주 2% 상승. 해운 관련주 좋았습니다. BDI 운임지수 상승에 일부 해운주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대한해운 6% 상승, 펜오션 5% 상승. 어느덧 이만큼이나 올랐네요. 그리고 업스테이지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저커버그가 면담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컴퍼니 K가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컴퍼니 K 상한가 도착, 스톤브리지 벤처스 상한가 도착.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업스테이지와 온디바이스 AI 오피스 공동 개발 소식에 21%나 급등합니다. 거토양 또 터졌네요. 덴티움 14% 급등합니다. 어제는 덴티스, 오늘은 덴티움. 올해 중국 주문량 목표치 초과 전망이 나옵니다. 실적 잘 나온다는 거겠죠. 거토양 터집니다. 14% 급등.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쉬는 날이니까 와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추가 공부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